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던 3,252포인트 그 매물대를 통과했습니다. 그죠? 오늘 3,258.63을 기록했는데 이제 천정이 이제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천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매물대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지만 강한 상승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게 3,700포인트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 다음 3,650포인트 진짜 갈라나요? 갈 가능성도 전혀 부인할 수 없죠. 뭐 이것도 내가 몇 포인트 간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천장이 뚫렸기 때문에 아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카카오가 드디어 네이버를 깨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했죠. 여러분들 카카오 그저 계속 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 잘라먹고 신고가를 해서 지금 뭡니까 이거. 어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카카오를 지금 자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정배열을 가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카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카카오페이하고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또다시 그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더 갈 수 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인간의 비성의 감정이 비이성적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멀리 가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다. 오늘 유료 방송에서 봤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걸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타기입니다. 유료 방송에서 했던 건데요. 물타기하고 그 다음에 불타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손실률이 감소합니다. 손실률이 감소하죠. 손실률이 커졌던 것을 감 또는 희망만으로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 손실률은 감소하죠.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평단가를 낮추면 본전을 빨리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그러면 손실률은 줄었지만 물타기라면 뭐가 커지는 거죠? 손실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물타기를 하겠다? 이건 엉터리라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락은 그래서 희망만으로 사면 안 되고요. 뭐 직관에 의존해서 뭐 이런 걸 뭐 산다. 그다음에 본전을 찾기 위해서 빨리 물타기를 해서 손실을 줄인 다음에 한 번 상한가 하면 본전 찾고 아니면 50% 상승해서 내가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은 투자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손실 금액이 너무 커지면 거의 보나마나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죠? 손절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손실률은 작아지고 손실 금액은 커진다는 거. 그래서 항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이 떨어지는 기업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 그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전문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물타기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불타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수익률이 감소하죠.
수익률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수익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이 커지는 거예요. 얘는 손실률은 감소하지만 얘는 수익 금액이 커진다. 얘는 손실 금액이 커지는 거니까 어떤 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투자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죠? 물타기 하면 빨리 본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진짜 물타기를 할 때는 언제 하는 거냐? 이 기업을 분석해서 정말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서 업황이 좋아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업황이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업이 영업이익도 못 내고 부실한 기업을 갖다가 여러분이 물타기에서 본전 찾겠다고 더 사게 되면 그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자꾸만 물타기를 하고 실제로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도 물타기를 권유하고 예. 그죠? 증권 전문가들도 물타기를 권유하는 사람이 수두룩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이제 7월 달에 분양이 들어가니까 6월이 얼마 안 남았죠. 자, 그 다음에 7월 5일, 20일 날 뭐 발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8인 체제로 간다. 그다음에 거리 두기를 완화시킨다. 이래서 어떤 종목으로 갈 건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3기 신도시 간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멋지게 수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을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가서 추천한 것은 뭐였었나요? 코롱 글로벌도 있었지만 라방에서 추천했던 종목은 뭐죠? 코어롱글로벌 아직 못 나가고 있네요. 라방에서 추천 서희건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돈이 커지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 더 오늘은 팁을 얘기하고 싶은 종목이 지난번에 투자자들이 욕을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욕을 많이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죠. 그게 뭐냐면 만도죠. 만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도가 떨어져서 과연 나쁜가요? 자, 한번 보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이틀 동안 매수 들어갔죠. 오늘 외국인들이 8만 천 주를 샀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많이 욕하지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주를 갖다 우습게 보고 그저 물적 분할했다고. 사실은 물적 분할 입장에서 보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크게 만들고 이 기업을 더 좋게 만들려고 물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 왜 있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건 이익 추구입니다. 그죠? 이익 추구를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주돈도 다 날리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자회사 100%로 가져가면서 자, 얘가 자율차에 대한 지난번에 레이더 개발을 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기업을 인수했죠. 레이더와 라이다인데요. 자, 중요한 건 라이더 개발이 아니라 이거는 레이더 개발을. 자, 그러면 얘가 자율주행차를 가기 위해서 이 핵심 부분을 따로 떼어서 자회사로 만들어서 만도에 자회사로 만들어서 끌고 가겠다. 상당히 좋은 건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인적 분할로 해가지고 그죠? 하나는 그죠? 이걸 주고 그죠? 주식수를 좀 주고 홀딩스를 만든다든지 또는 차라리 분할해서 한쪽에
자율주행차를 그죠? 만약에 지주사에다가 넘겨주고 그래요. 만도는 기존 자동차 사업만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옳았을까요? 자, 기업은 그래서 물적 분할해서 이 기업에 그럼 자회사로 간다고 해서 물적 분할해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나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투매 현상을 벌리면 안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투매 현상 벌렸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가 이제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G 화학을 한번 봅시다. LG 화학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만도를 투매를 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죠? 양봉을 내지는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욕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얘가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레벨 4로 가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노력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HMM은 또 하나가 이제 HMM은 산업은행에서 6월 말에 전환사채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뭐 떨어졌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 매물대에서 차익실현 나오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로 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 내일도 공매도 했냐? 예, 공매도를 오늘도 490억을 했나요? 자, 개인이, 아니, 공매도를 지금 거래량이 1100, 예, 24만 주 중에서 공매도량이 111만 주로 공매도 치고 금액이 490억입니다. 자, 어쨌든 어제까지만 해도 공매도가 작아서 35만 주 같은 게 35억 같은 것이 7만 7천 주. 그래서 주가를 3일 동안 올리더니 공매도 한번 쳤습니다.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악재라기보다는 그죠? 뭔가 그죠? 예. 그런 소식이 그 전환사채 전환을 갖다가 해서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단계적으로 매도하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미리 놀래서 팔아버렸죠.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이걸 들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침에만 5% 이상 빠졌다가 3.68% 끝냈는데, 공매도.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이제 이번에 12척을 또 발주해서 2024년도요. 그러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자, 이격이 난 것을 충분히 이제 해서 이격을 줄였습니다. 이격을 줄였으니까 이제는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놀래서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걸 중심으로 하고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운주는 아직 해운업이 그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업황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가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그죠? 투자자도 할 하여금 두려움에 만들게 해서
주식을 떨어뜨리는 이런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이용해서 공매도 치는 사실은 좋지 않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문제겠죠. 그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건설주 3기 신도시에 지수는 이제 야금야금 가서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가기 때문에 지금 배가 쉬고 있습니다. 순환매로 가기 때문에 순환매 가는 거에 쫓아다니면서 내가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기다리면 순환매 돌아오면서 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 가장 핵심이었던 게 이번에 호반건설에서 인수한 대한전선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샀죠. 자, 제가 우리 유련들하고 해봤던 것이 자 다시 올라탔습니다. 대한전선이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저 예가에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산 종 개수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83만 주를 샀습니다. 그 283만 주면 얼마예요? 대충 3천 원 잡고 예? 280 와, 그러면 뭐예요? 9,90억인가요? 자, 어쨌든 대한전선 이렇게 팔다가 한꺼번에 또 왕창 샀다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두산중공업이었죠. 원전.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 좀 보시죠. 역시도 예 돌파 나갔다. N자 파동을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죠. 상당히 좋은 자리다. 과연 그럼 공매도는 얘들 얼마나 했나? 두산중공 공매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죠?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서지를 만드는 거죠. 여지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다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팔고 나서 다시 살 수도 있는 살 자리가 서서히 오고 있다. 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주가 차트가 하방 경직성을 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 이것도 또 역시 예, 많이 N자 파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깨지만 않으면 N자 파동에 가서 매수해서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이 주식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시스템으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시스템 매매 설정을 해놓고 가면 손실률은 별로 없으면서 예, 자동으로다가 컴퓨터가 알아서 잘라주죠. 그럼 이렇게 들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끝나느냐 아니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가 그죠? 여기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를 내놓고 눌렀다가 다시 나가고 있어서 이걸 끝났다가 보기는 어렵다.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반드시 봐야 될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갈 될지 말아야 될지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난번에 뭐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더 멀리 가겠죠. 이걸 여러분이 알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이 결코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물타기와 불타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원전 테마로 날아갔던 종목 오늘 작은 호재가 나온 것은 또 중국의 원전이 가스 노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쉬쉬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미 가스 노출이 됐다는 원전에, 그러면 원전의 기술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중공업이 그냥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를 유난히 지켜보자.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보고 차트에서 어떤 매수 가담을 할지 고민을 해보자. 그 고민이 역시 좋은 자리죠.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타기와 불타기를 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